말벌은 아니고 꿀벌. 우리 꿀 주는 벌. 이캉이캉 살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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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나고 나고 살자. 이캉이캉 살자. 어머, 왜 쑥으로 저렇게 해야 돼? 얘네가 냄새 나는 거 싫어해서 이걸로 이렇게 쓸어 담으면. 우리 빗자루 갖다 드릴까요? 쑥으로 해야 되는데 쑥이 너무 연해가지고. 뭐 빗자루 이제 냄새가 나는 걸. 네. 엄마 가서 쑥을 좀 한 뭉치 뜯어 올게. 근데 엄마 이 많던 쑥이 왜 쓸려니까 또 없지? 지효 엄마 의도를 알겠다. 왜요? 작년에 꿀을 못 얻어먹어가지고. 아 그게 지금 좀 도와드리고 꿀 한 통 달라 그러려 그러지. 왜? 안, 우리가 안 그래도 다 먹는 꿀이니까 열심히 하려는 거지. 할아버지 팔 떨어지시겠다. 이 벌이 옮겨. 예, 분봉을 할 때는 안 싸. 다른 날 같으면 난리 나지. 엄마 또다 붙어봐. 분봉할 때 벌들은 온순해져서 잘 쏘지 않는다. 쥐 안 무서워? 네. 벌 쏘면 어때? 무서워요? 응, 아저씨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벌 하나도 안 무서운 녀석이에요. 그냥 침만 빼면 되는데. 무서워 무서워. 꿀 한 통 얻어먹으려고 지금. 아니 꿀값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다 먹잖아. 말로는 무섭다면서도 안전장치 하나 없이 벌집 가까이에 바짝 붙어서 있는 만나 씨. 벌 안 쏘해봤지? 안 쏘해봤으니 다시 그렇지. 엄마가 벌을 안 쏘해봐가지고 겁이 없다지. 야, 너는 진짜 겁없다 진짜. 아이고, 한번 쏘해봐라. 근데 자지러진데 자지러져. 분봉은 새 여왕벌이 생기기 직전 원래 여왕벌이 일벌들과 새 집으로 가는 것이다. 지휘가 이제 올라오지 마. 올라오면 써 안 돼. 올라오지 마. 이제 밑에서 봐, 알았지? 네. 올라오면 큰일 나. 한번 쏘이면 넘어가 죽는다 그랬잖아. 보통 4, 5월이 분봉을 주로 하는 시기다. 이거 빨리 꿀 따라간대. 원래 있던 벌집에서 나온 벌들이 10여 분 정도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떼지어 날아다니다가 근처 나뭇가지 등에서 잠시 쉬게 되는데, 이때 둥근 모양의 통 안에 꿀을 묻혀 벌들을 유인, 미리 준비한 새집으로 옮긴다. 만약 여왕벌을 놓치게 되면 아예 멀리 날아가 버리거나 엉뚱한 곳에 새집을 지으니 서둘러야 한다. 경사가 겹쳤네. 네? 우리 식구가 몇만 명인지 아나? 벌 우리 5명, 7명에다가 벌이 한 2만 마리 되면 2만 7명. 그래도 벌이 2만이 7명, 2만은 안 되잖아요. 2만 마리 될 것 같은데. 분봉이라는 거는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이제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들이 나온다 그러던가. 이제 새 식구는 여기 놔두고 자기들이 이사를 나와요. 나와서 이제 다른 데로 거처를 정하는 게 이제 분봉이라 그래. 분봉. 오늘의 분봉 성공으로 지훈의 집 벌통이 두 개로 늘었다. 가자. 그날 오후. 아이고, 한번 가기 힘드네. 새 아이를 태우고 외출길에 나서는 형국 씨와 만나 씨 부부. 집에서 40여 분 거리의 울진읍 중심가로 나가는 길이다. 뭐 하면 돼요? 제국 가서 택배 보내고 군청 가서 또 볼일 있고. 군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내려주고 군청 들어가면 되겠다. 도서관? 네, 도서관 조금 시간 걸리니까. 저기 보내고 가자. 고추장하고. 오늘 나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택배 발송.
안녕하세요. 한국시집의 주된 경제활동은 된장, 고추장을 담가 파는 것이다. 봄 되고 하니까 좀 많아졌어요, 양이. 네. 정말 많아지는 추세예요? 네네. 이제 겨울 되면 사람들이 좀 덜 찾고 이제 봄 되면 아무래도 많이 찾더라고요. 네. 얼마만에 한 번씩 나오세요? 한 이틀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매일 나올 때도 있고 이틀에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 네. 고개 세워야 돼. 창으로 들어오는 노곤한 봄 햇살에 도서관으로 향하는 잠깐 사이 세 아이들 모두가 잠에 빠졌다. 지유야, 일어났어? 가서 재밌는 책 많이 골라와. 한번 오기 힘드니까. 2주 전에 지유와 함께 빌려갔던 책부터 반납한다. 도대체 반납하고 빌리러도 이렇게 하면 한 40분? 이렇게 나오셔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도서관 나오려고는 못 나오고요. 장 보러 나올 때나. 어서오십시오. 네, 매번 도서관에 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보고 싶은 책을 직접 고르게 하는데 제법 진지하게 원하는 책을 고른다. 이렇게 글씨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뽑아서 그림을 보고 선택해요 주로. 지우야. 집에 괜찮아. 맞다. 우리가 봤던 책이지. 그거 보고 싶어? 그거 다시 볼까? 지우야, 엄마 되게 재밌는 거 책 하나 보겠다. 근데 지우가 내년에 유치원 가야 되지 않나요? 아, 유치원은 지금 다니는 나이인데요. 동생 때문에 못 다니고 있어요. 언니가 유치원, 누나가 유치원 가고 나면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동생하고 놀아주라고 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유치원 보내달라 그러고. 오늘 지우가 고르는 대부분의 책들은 동물 그림이 있는 것들. 지우, 동물 나오는 책이 좋아요? 오니까 지금 골라주고 있어요. 은유 거 골라주고 있어요? 네. 은유는 동물을 좋아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서관에 다녀온 늦은 오후. 혼자서 책을 펴고 앉은 지유. 빨리 글씨를 쓰고 싶어요. 글씨를 왜 빨리 쓰고 싶어요? 그래, 반지도 빨리 책을 쓸 수 있잖아요. 지유는 요즘 부쩍 글씨를 가르쳐달라고 엄마를 조르곤 한다. 보자, 커다란 나무집이래. 이야, 이렇게 큰 나무집이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 와글와글, 시끌시끌, 나무집에 어떤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나요? 다람쥐, 고릴라, 거미, 아고리. 그러면 글씨 써보는 거 할까? 지우가 너무나 간절히 글씨 쓰길 원하니 조금씩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만나신 서둘러 공부를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다. 오. 이거 가르쳐줬어, 누가? 그냥 이거 손 따라보고 하는 거. 손 보고 따라하는 거? 잘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것인데 잘하네. 엄마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되기도 하시겠어요? 아이들이 그 배우는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고 부모들이 막 먼저 막 가르치려고 하고 해서 이거를 좀 잊지 말고 주지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스스로 배움의 즐거움을 뺏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부모가 강요하거나 앞서가지 않고 아이 스스로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할 때까지 기다려주기. 가장 중요하지만 또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교육 방법인데 과도한 경쟁이 없고 수많은 사교육이 없는 산속이기에
그 당연한 교육 방법이 지켜지고 있는 지훈의 집이다. 아침 일찍부터 뒷마당 나무들의 가지치기 작업 중인 문필 씨. 배치는 건 뭐예요? 오각. 백숙을 하는데 하고 오가피 식혜를 만드는데 사용하려고. 배고 나면 또 이렇게 자라요. 배순이 올라. 여기는 저희 집에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이거는 민오가피라는 오가피고요. 여기는 가시오가피. 민오가피보다 약성이 굉장히 배는 뛰어나고, 이제 이거는 특징이 이렇게 가시를 가지고 있어. 잔가시를. 그래서 가시오가피라 그래요. 가시오갈피 나무는 음식의 재료로도 많이 쓰인다. 삼계탕용을. 삼계탕용을 껍질을 벗겨서 주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니, 힘들게 일하는데 몸보신도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해독작용과 면역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문필 씨 집에선 특히 자주 이용되는 음식 재료다. 동생아! 이 녀석이 할아버지 보고 자꾸 동생이라 그럴래? 까불래? 응, 까불래. 누가 할아버지 보고 동생이라 그래? 와! 왜? 동생이라는 게 재밌어. 네. 자기는 6살이고 나는 61살이니까 네. 이제 한 살이 이제 60살은 빼고 인생은 60부터라고 이제 나는 한 살이고 지유는 6살이니까 왜 자꾸 동생이라 그러잖아. 할머니 갖다 드리면서 어? 오가피에도 넣어서 삶아주, 닭에다 넣어서 삶아주세요 이래. 네. 할아버지에게 신나게 까불고 기분 좋은 지유. 다가 조금만 기다려. 내일이나 모레 내가 잡아먹을 거야. 집에서 키우는 닭을 무섭게 협박하고 부엌으로 향한다. 느껴서 닭을 잡아서 거기 안에 넣으면 오가피 백숙이 된대.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가? 네. 알았어. 그래, 지우가 가져왔어? 네. 와, 껍질 다 뜯겨가 가져왔네. 맛있겠다. 인삼과 비슷한 효능을 지녔다는 오가피는 닭 백숙에 넣으면 비린내를 제거하고 원기 회복에 도움되는 제법 궁합이 잘 맞는 재료다. 이게 삼. 인삼 있죠? 인삼에 한 10배의 그 저 효과가 있대요. 오갈피가. 그래야 이제 삼에는 이제 약을 많이 하니까 이런 오갈피를 이제 저희들은 삼 대신 먹고 있어요. 시국에 뜯어놓긴 네가 다 뜯어. 먹기 좋도록 닭고기 살은 미리 발라놓는데. 이름 뜯어야 돼요? 그럼 뜯어봐, 봐, 이름. 그래, 먹어. 맛이 좋아? 지우야, 좀. 소금 좀 줄까? 소금 어? 주시려면 주실 거야. 마늘 꽂힌다. 뜯어보는 거 있지? 안 될 것 같은데, 언니? 누나 따라쟁이 온유. 누나가 하는 일은 뭐든 똑같이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 뜨거. 그래, 국물 찍으면. 누나 그 뒤로 줄게. 조금만 찍어, 소금은. 아주 조금. 됐어. 어우, 너무 많다. 소금 치워야 되겠다. 왜요? 할머니 도와드리겠다는 핑계로 앉아서는 일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은 남매다. 드디어 온 식구가 둘러앉아 제대로 몸보신을 하는 시간.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픈 게 없나? 또 꼬꼬 하나 잡아먹었어요. 또 꼬꼬 초입에 넣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꼬꼬 불쌍하지 않아, 언니? 얘는 꼬꼬를 꼭 진짜 먹는 용도로만 생각한다. 매워.
너무 잘 먹는다. 오우. 미쳤다. 그날 오후. 자, 오늘 일로 와. 여기는 안 할 거야. 할게, 여보. 옳지. 제 이쪽도 색감이가 장하는 거야. 알았지? 자, 이쪽. 산으로 향하는 만나 씨와 아이들. 천천히 잘 보고 다녀. 알았어. 자, 오니야. 고마워. 즉석에서 만든 지팡이 짚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은유. 은유야, 짝대기는 왜 필요해? 아, 다리 아프다에 쉬는 거예요. 산에 오니 평소보다도 훨씬 더 독립식 강한 어린이 지우. 지우는 혼자 다녀요. 네, 잘 다녀요. 제가 둘을 데리고 산을 다니니까 자기는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걸 아는지 혼자 스스로 알아서 잘 다녀요. 아직 6살짜리지만 이 산을 오르며 걸음마를 배웠던 지우에게 고사리 꺾는 건 일도 아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맞댄 만나 씨와 아이들. 어떡하지? 자, 엄마가 해볼게. 오늘 걸로 해봐. 안 계속 가. 잡혔어. 꽤 큰데. 떴다. 와, 크다, 그치? 이게 나무뿌리에 끼어 있어서 여기 자국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저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와, 엄청 큰 것 같다, 우리. 응.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랑하자. 자랑? 네, 자랑. 우리가 탔어요. 조심! 집 뒤편, 통고산 자락을 타고 흐르는 계곡은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 오빠, 손 다 젖었지? 이거 물음이 좋아. 밑바닥까지 고스란히 다 들여다 보일 만큼 맑고 깨끗한 물인데. 폭풍을 모자는 게 여기 한동안은 겨울에 찬 기운이 남아있어서 물속에 들어가 놀지 못했었다. 아이들이 올챙이 잡기에 신나 있는 사이 산나물 뜯는 재미에 빠진 만나 씨. 응? 이거 곰치요. 곰치요? 예. 네. 이거는 쌈싸 먹으면 아주 향긋하고 맛있어요. 만나 씨는 어린 시절 잠깐 산골에 살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결혼 전 대부분은 도시에서 살았는데. 성향이 맞아야지 살지 안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산으로 들러 다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지내는 거지 아니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 도룡영화를 했어. 도룡영화. 도룡영화? 어디? 보자. 아직도 안. 어디? 오, 진짜 도룡뇽 알이다. 근데 도룡뇽 알이 새끼가 난 것 같아, 벌써. 나고 몇 마리 안 남았어. 그치? 어. 계곡에서 물장난 하고 그날그날의 반찬거리 채취하다 보면 산골의 하루는 심심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늦은 저녁. 모처럼 만에 차 한 잔의 여유를 부려보는 문필 씨와 정아 씨 부부. 오늘 솔잎 다 떴어요? 다 못 떴어. 다 못 떴어요?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나는 서울 가야 되고 다른 식구들은 된장 포장해야 되겠지.
아들 시키는 데 가봐야 될 건데 혼자 시키고 재우고 하려면 자가 제대로 할라나 모르겠네. 새꾸미를 데리고 올까? 당신은 애들 키우느라고 애 먹었는데 이제 나 뭐 손주까지 키워주려고 시키고 그러냐? 어허, 그마 조만한 것들 고만고만한 걸 그러면 혼자 다 왜 시키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 좀 사랑해봐, 날 좀. 어? 나는 저기 당신은 너무 많이 사랑해갖고 맛있는 것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말이야. 어? 알았어, 내일 국수 삶아줄게. 당신이 좋아하는 국수. 자긴 챙겨주지 않는다며 농담 섞인 투정을 부려보는 문필 씨. 아우, 그가 막 뭉치는가. 농부의 아내로 고생스럽게 살다가 담낭암 투병까지 했었던 정화 씨. 왜 그래요? 네, 거기가. 그런 아내가 나이 들어서도 힘든 게 안타까운 문필 씨만의 표현 방식이다. 왔어, 여긴 눌러줘야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대박, 내 태도 좀 됐어, 저기 빨리 손주나 데리고 와. 가서 저 자나 데리고 와야 되겠다. 내가 딱 온다. 아유. 시킬 동안에. 예. 오늘은 형국 씨가 외출을 하면서 만나 씨 혼자 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 누가 그랬어? 새끼는 누가 그랬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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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알았어. 못 들고 가시겠다. 이거 데운 거나? 예. 줘. 그래요. 이따가 나중에 애들 재워놓고 전화할게요. 눈을 뗄 수 없는 고만고만한 새 아이들을 혼자서 씻기고 재우려는 보통 일이 아니다. 빨리 해. 나 떨어지겠어. 빠져려고 그래. 빠빠. 언니 오빠 잘 자 그래. 언니 오빠 잘 재워줄 때 오는 거 사람 죽겠다. 이따 봐. 안녕. 빠이빠이 새꾸미.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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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빠이빠이. 얼른 언니 오빠 재우고 올게. 웃음이 많이 웃는 거. 예. 웃음 치료도 있는데 애기 보고 웃고 이러니까 되게 좋아 좋고 이제 둘이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웃는 거가 이제 막 웃음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런 데서 이제 좋아라 좋더라고요. 오늘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코어 잠깐? 응. 일로 와. 깊은 산속 외딴 집 지우네. 어른들의 마음을 녹이는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이 있는 행복 가득한 집이다. 다음 날 아침 오늘따라 유난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아이들. 됐어? 가방에 넣. 누가 입었었는데? 저 원래 목줄인지 모르세요? 하고 있잖아. 지우 공주와 가족들이 울진읍으로 외출을 한다. 맞으면 안 되는 중요한 자리인지라 바쁜 형국 씨를 대신해서 할머니 정화 씨가 운전기사를 자처했다. 교육받으러 가요. 영양 플러스 지원을 받는데. 밥 먹었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이 있거든요. 영양 플러스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영양 지원 제도다. 예. 조심히 가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임신부, 출산 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하고 보충 식품을 공급해 주는 게 사업의 주된 내용. 온유도 플러스 해봐. 이제 요리하려면 손 씻고 아침하고 준비하지. 오늘은 요리 교육이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할 텐데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 하나랑 당근 야채전 두 가지를 할 텐데 그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잘 응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잘 따라하셔서 집에서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요리는 평소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음식들이다. 아, 됐다. 샐러드 거리는. 지윤의 경우
온유와 은유가 영양 플러스 사업 수혜자다.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래 평균보다 작은 키와 저체중 때문에 지원을 신청해서 혜택들을 받고 있다. 치즈 냄새가 아주 고소하게 난, 맛있게 난다. 임산부하고 아기들 중에 보면 체중이 좀 작은 아기들, 그 다음에 키가 좀 작은 아기들하고 빌려린 아기들이 있어요. 그 아기들이 저희들이 보면 이제 12달간 식품을 규칙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식품 공급하고 또 식품 공급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식품을 활용해가지고 애들 먹이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완성된 당근전과 리코타 치즈 샐러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거 먹어. 기분 이거 해줘. 알았어. 그럼 해줄게 집에서도. 어때? 먹을 만해? 맛있대요. 집에서도 해달래요. 평소 좋아하지 않던 재료라도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해선 호감을 갖는 게 아이들의 특징. 대부분의 아이들이 싫어하는 당근도 좋아하는 음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교육을 마치고 나서 보건소 상담실을 찾은 만나 씨와 아이들. 와. 은유랑 온유 그럼 키 네. 몸무게 좀 네. 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온유 안경 여기 놓고. 지난 한 달 동안 키와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해 본다. 뻣뻣하게 쓰지 그랬어. 자, 발을 여기 이렇게. 아니. 오, 잘하네. 76. 9.3. 아이고, 9.3이네요. 9.3. 몸무게도 조금 그 수치와 조금 미달이네요. 그리고 키 몸무게 같은 경우에도 한 15에서 18개월 정도 되면 한 10kg 정도는 좀 넘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빈혈약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빈혈약을 뭐 드시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데 빈혈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제 뭐 식사를 조금 더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아이 모두 아직은 평균보다 왜소한 상태다. 오늘도 인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잘 가. 오늘 놀이터에 갈 시간이 없어. 아, 왜?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 지훈의 부엌에서는 또 한 번의 요리 교실이 열렸다. 어떻게 어떻게 잠깐 스톱. 이렇게 해서 점점 크게 해야지. 이런 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하죠. 맨날 쿠키 만들자 그러고. 뭐 할머니가 뭐 만두 빚는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더 나서서 하고. 예,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오늘 꼬마 요리사들의 메뉴는 피자. 직접 수확한 토마토로 만든 소스와 다양한 채소와 고기 등을 올려 완성시킨다. 이제 버셔야지. 지유, 온유표, 수제 반조 피자가 순식간에 뚝딱 완성됐다. 고기가 완전. 고기 맛있을까? 잘 먹겠습니다. 근데 너무 얇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자기 접시에 덜어서 먹어봐봐. 괜찮은데? 안 진한데?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맛. 꼬마 요리사들의 손맛과 엄마의 정성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자다. 엄마는 지유 것도 되게 맛있는데? 다음 날 아침, 집 마당에 풀들을 베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마당엔 수십 가지 종류의 야생초들이 자라고 있다. 유튜브라! 일하는 할아버지에게 물총을 쏘며 장난을 거는 지유와 온유.
정작 할아버지가 쫓아 내려오자 도망치기 바쁜 개구쟁이들이다. 그런데 좀 전까지 신나게만 하던 두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나타났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KBS, KBS 한국방송.